네, 시장이 참 어렵다 싶은 내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인기 검색어 순위 종목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데요. 자, 시장의 움직임이 어딜 향해서 가게 될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도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역시나 지수와의 어떤 연동성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밑에서부터 좀 매수세가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역시나 반등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한 호재가 증시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장세도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언젠가는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날들이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시점을 역시나 이 삼성전자 역시도 지수와의 그 장 자체가 상승을 해야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이 해소돼야 된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쪽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CNN 같은 그런 방송국에 또 폭탄물이 있어도 설치가 됐다든지 이런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우디 언론인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문제 등 갑자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미국장의 조종세를 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 아주 대외적인 변수가 시장을 지금 투심을 악화시켜버리는, 왜냐하면 사실 경제라는 것은 심리거든요. 이 무역 분쟁이 사실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현저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고점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증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나올 건데, 중국과 미국은 사실 서로 지금 이렇게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국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 이후에 기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중간 선거도 끝났고 공화당의 지지율만 좀 상승시켜 놓으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좀 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야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삼성전자 흐름까지 또 시장 이야기까지 녹여봤습니다.